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10리터 중탕기를 우리 교육하는 수강생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수강생하고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이 기기가 몇 리터인가요? 110리터라고 말고 하고 있습니다. 110리터인데 이 기기가 지금 전기식인가요? 가스식인가요? 가스식. 네, 가스식입니다. 이 기계가 압력식인가요? 온도식인가요? 온도식. 예, 네, 온도식이에요. 이 기계는 반자동 기계로서 온도, 시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한번 켜보세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하단에 빨간 스위치 온을 누르면 이렇게 온도하고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는 온도가 100도로 되어 있는데 한 105도로 한번 우회 스위치를 눌러서 105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스위치를 눌러서 살살 하나씩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4시 59분으로 되어 있는데 4시 55분으로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55분으로 됐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수강생이 오늘 처음 이렇게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자, 이게 105도로 설정되어 있고 4시간 55분으로 됐는데 지금 시작을 안 눌렀잖아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시작을 눌러야 되겠죠. 시작을 한번 살포시 눌렀다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예. 보시는 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일로 오셔가지고, 자, 밑에 불 더 낮게. 불 보이나요? 네. 불이, 아까 빨간 불이 나오면 안 좋다 했죠? 빨간 불도 안 나오고 파란 불 잘 나오고 있어요. 빨간불이 나올 때는 앞에 있는 버너에 있는 노즐 앞에 있는 공기 조절기를 조절해서 빨간불이 안 나고 파란불이 붕 뜨지 않을 때까지 맞춰주면 된다겠죠? 여기까지 봤어요. 봤고요. 다음 영상은 또 보장기, 또 실린더 보장기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유익한 시간 함께 할 거니까 다음 시간 잠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기계도 한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